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세프, 네. 야사프는 더하다죠. 그리고 다시라는 뜻도 있죠. 더하다, 또 again.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주님께서, 아도나이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임피엘 인피니티브. 따페르는 따바르고요. 따바르는 말하다. 근데 뭐 이게 피엘형일 때는 선포하다, 명령하다 뭐다 되고요. 그래서 다시 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엘 아하스, 아하스에게, 아하스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고요. 아하스에게 그 다음에 레모르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되죠. 샤알은 에스크, 샤알에서 왔고요. 샤알은 이제 구하다죠. 구하다, 기도하다, 뭐 구하다, 바라다. 아하스에게 이제 기도를 해라. 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왔는데 기도를 해라, 구하라. 레하는 너가, 너에게. 예수는 영어에서는 for yourself라고 했네요. 그렇죠? 예수는 너가 샤알 구하라. 오트. 오트는 이제 징조, 표적, 마크, 사인, 토큰, 오트, 오트. 우리는 옷, 입는 옷, 입는 옷이지만은 여기서는 사인, 사인이죠. 사인, 오트, 메임, 메임, 아도나이, 엘로헤하. 아도나이 주님, 너의 하나님, 엘로헤하. 너의 하나님이 기도. 오트를 구하라고 하신다죠. 메 플러스 임이죠. 메는 from이고 임은 with죠. 그럼 from with 누구로 에게, 아도나이 엘로헤카,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샤알하여라. 샤알하는데 이제 그하 에메크는 깊게 뭐 이런 뜻이 있네요. 저 디프, 뎁스, 에메크, 아마크.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희필형 부정사형이니까 깊게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뜻이겠죠. 깊게는 샬라, 그것을 구하라. 샬은 임프러티브 명령형인데, 샬, 죄송합니다. 샬이 요하고 글자가 요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구하라 이랬더니, 예, 그게 아니라 세올인데, 소올, 예, 세올 썼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만요. 맞네, 그쵸. 세알은 구하다고 그에 바브가 들어가니까 소올, 예, 소올은 지옥. 예, 음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깊게는 소울까지, 예, 그쵸, 소울라, 그 소울까지. 그리고 바브가 빠지면서, 바브가 모음이니까 모음같이 쓰였으니까 그냥 빼버리고 해를 붙여서 그 소울 뭐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그쵸.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잠시만요. 그 듀얼 탭에 제가 지금 바이블 허브를 폈는데요. 7장 11절. 네,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봐야 되는데. 이게
바이블 허브에서는 CR 플러스 해로 했어요. CR. 여기 보면 738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7385는 소울이거든요. 소울. 소울은 그 그레이브잖아요. 그죠? 언더월드. 이래놓고 영어는 또 여기다가 에스크 잇 했어요. 에스크 CR 플러스 해니까 그죠? 에스크 잇두 가지 뜻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잘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깊게 그것을 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세월에서 바브가 가운데 빠진 것처럼 해석을 해서 소울까지 깊게 구해봐라, 깊은 정도로 구해봐라. 또는 오 학계배 까바는 높게 해줘, 높게. 그래서 높게는 히필령 인피니티브 앱솔루트. 히필은 사역이고 인피니티브는 절대형, 인피니 부정사 앱솔루트 절대형. 그래서 학계배야 이래요. 높게는 레 말라 위로죠. 위로 구하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요거하고 요게 대칭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위에 있는 거고 이건 밑에 있는 거니까 이게 소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씩 이게 인터리니어하고 스트롱하고 차이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또 지금 옆에 잠시 찾았는데 그냥 거기도 다 그렇게 되네. 스트롱 넘버는 7585로 되어 있고 인터리니어는 에스크 이스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바요멜은 그러나 그가 말을 하였다. 아하스가 말을 하였다. 로 SCR이네요. 그렇죠? SCR 로 SCR라는 하렵니다. 구할 것입니다. 근데 로가 붙어서 아닙니다잖아요. 그렇죠? 안 씁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멜로 또 나사는 adventure, essay, probe, attempt, try.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입증하다, 테스트하다. 뭐 그런 것까지 구해야 됩니까? 뭐 이런 뜻도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에타 아도나이 주님을 아나세 에타 아도나이 주님을 아나세 하지는 로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표적을 주신다. 표적을 보고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 그냥 잘 되겠지요 정도의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정확하게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고요. 바이오메르, 그가 말을 하였다. 바이오메르.
여기서는 이제 그가 말한 것은 이제 이사야가 말을 하였다는 거겠죠. 심오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나 이제 또는 please 제발 부탁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심오나 들으라. 심오나 들으라. Wait, 다비드 다윗의 집안이요. 예. 유다 집안이고 또 아하스도 유다 집안이고 그렇죠. 그래서 베이트 다비드 다윗의 집안이요. 한메아트 메아트는 작은 예 그렇죠. 메아트. 근데 여기서 하가요 이게 정관사가 아니라 그이 앞에 있는 하가 그 의문사 같이 이제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 보통 의문사는 반모음으로 하잖아요. 그쵸? 하에가 땡땡 그쵸? 근데 이게 이그 반모음으로 하지 않고 하 메아트 근데 예 근데 작은 것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적으냐 이런 적으냐 하찮은 또는 스몰 띵 별거 아닌 일이냐 메헴 너희들에게 미 플러스 캠이죠. 캠은 너희들이고요. 미는 프롬이죠. 너희들에게 또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이 작은 일이냐. 또 하, 레오트 라는 피곤하다 무겁다 슬프다 귀찮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라는 귀찮다인데 레오트 막 귀찮은 거냐 이런 거죠. 아나심 사람에게 사람들을 귀찮게 만든 일이냐. 이게 지금 뭔가 그 아하스의 태도가 귀찮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면 즉각해야 된대 그쵸. 뭔가 귀찮아서 구하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레오트 하는 거냐? 하 메아트 하느냐? 레오트? 레오트. 네, 그렇죠? 음이 연결 비슷하네요. 그렇죠? 메아트, 레오트. 그러나 그것은 왜냐하면 달레우 라또 피곤하다 귀찮게 만든다 피곤한 감 또한 역시 정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으로 됐고요. 너를 귀찮게 역시 에트 엘로하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귀찮게 하느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에트 엘로하이니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귀찮게 하는 거냐 때문에 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희들을 피곤하게 하고 역시 또 하나님마저도 하나님도 피곤하게 하는 거냐 표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표적 만드는신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여튼 번거로우시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말이겠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네요. 15절입니다. 15절이 아니라 14절. 14절입니다. 라헨 그러므로 라헨 그러므로죠. 이텐 그가 주신다죠. 근데 그가 주시리라
주시리라. 아도나이, 아도나이께서 주시리라. 후, 그는 이제 이게 그는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보니까 인터리니어에는 친히 한국말은 주께서 친히 주시리라라고 해서 친히. 그리고 공동법력에는 몸소라고 해서 몸소, 몸소 친히. 굳이 뭐 따지자면은 아도나이 그가 이런 뜻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이죠. 친히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딴 사람 안 시키고 친히 주겠다는 말도 있겠지만은, 바로 그 주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뜻이죠. 후, 그가 주신다. 라헴, 너희들에게 주신다. 무엇을? 오트, 예, 탄수네요. 징조를 주신다. 예, 오트를 주신다. 표적을 주신다. 히네, 보라. 참으로, 이런 뜻도 되고, 참으로. 알마는 damsel made virgin. 처녀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녀가 하라 잉태하리라, 프레그넌트 하리라. 하라는요, 2030, with a child conceive a great.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다 이런 말이죠. 알마가 하라, 애를 가진다. 그리고 요레데트, 그리고 야라드는 노타죠. 애를 놓는데, 벤, 아들을 놓는다. 예. 그리고 바, 게베, 그리고 카라트. 그리고 그녀가 부를 것이다. 예. 3FS의 완료형이네요, 그쵸? 그녀가 불렀다지만은 그녀가 부를 것이다. 베가 땡땡, 새로 땡땡은 앞에 시제를 따라가죠. 완료형이지만은 여, 앞에 미완료로 계속 왔기 때문에 그냥 그가 부를 것이다, 그녀가 부를 것이다. 쉐모, 그녀의, 그의 이름을, 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 하신다. 임마누 엘이죠. 우리 찬양할 때 임마누엘 하잖아요. 임마누엘, 여기서 임마누 가지고요, 엘 하나님은 임마, 임마누는요, 임은 함께란 뜻이고요, 누는 우리라는 복수형, 우리, 예, 우리 복수형 전미어죠, 전미사. 그래서 임마누, 우리와 함께인데요, 우리와 함께도 되지만은 갈로 열고 계시다라고 넣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 누엘은 아니고요, 임마 누엘은 아니고 임마 누엘이죠. 그냥 한 박씩 임마 누엘 이러면 되는데, 임마 누엘 하면 안 돼요. 그쵸? 안될건 없죠, 뭐 노래를 부를 때나. 근데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15절. Hemea는요, 커드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버터 또 응긴 젖, 예. 버터 헤메아, 예. 커드 치즈라고도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버터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버터와 데바시, 데바시는 꿀이잖아요, 그렇죠? 꿀.
그러니까 버터와 치즈를 욕해. 그가 먹으리라. 예, 그가 먹으리라. 그리고 이 문장이 끊어지고요. 원래 따에토 따 야다는 알다잖아요, 그렇죠? 야다 알다인데 이 뒤에 이게 바브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부정사의 전면은 좀 주어같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알 때에 알게 될 때에 예. 그가 그래서 한매아와 떼바쉬를 먹을 것을 알게 될 때, 그가 알게 될 때에 메오스, 예, 아, 마오스, 마오스는 이것도 이제 부정사네요. 인피니티브, 앱솔루트, 예, 거절을 하리라. 예. 부정사가 따라왔는데 또 부정사가 왔네요, 그렇죠? 하면서 하게 된다란 말이겠죠. 예. 거절할 것이다. 무엇을? 마라, 라를 거절할 것이다. 자, 악을 거절한다. 이불, 악. 신기하네, 그쵸? 애가 무슨, 이게 선과 악을 구별을 하겠어요. 그쵸? 근데, 그가 거절을 할 것이다. 라를, 악을 거절한다. 그리고, 우바오. 바하르, 바하르는 선택하다죠. 택하다, 선택하다, 그다음에 조인하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이제 부정사예요, 그죠? 인피니티브 앱솔루트. 같이 선택을 하게 된다. 거절하면서 또 역시나 또 선택을 한다. 바후르 선택한다. 바토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이겠죠. 악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선은 애가 젖과 꿀을 먹을 때 바로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 이것도 표적이네요, 그렇죠.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이사야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 16초 하여튼 이 이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이제는 성취된 예언이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또 여기서는 또 16절에서는 그냥 해석을 할게요. 키 왜냐하면 이는 바 데렘에 맨 이슨 때겠죠. 때에 예. 미트가 이게 장소도 되지만 시간도 되거든요. 테렘은 이전이잖아요. 그 이전에 그다음에 이는 이전에 얘다 그가 알기 전에 뭐가 나아르 한나아르 아이가 알기도 전에 마스는 거절하다. 그래서 마오스 거절하기를 바라 악을 거절하고 또 바호르 또 바하르 한다. 바호르 선택한다. 바토 다시 그 앞절 15절 구절을 반복했네요. 토브를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때에 테아제브 아자브
그녀는 버려진다죠. 네. 그녀는 버려진다. 아담아, 땅이 여성의 명사네요. 그렇죠? NFS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땅이 버려진다. 예루살렘이 버려진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 땅은 아제브, 그녀가 버려진다. 여성 명사니까 땅이 버려진다. 아세르, 그곳은 아타너가 카츠는 싫어하다. 구츠에서 왔고요. 구츠 아주 질색하는 거죠. abhor, distress, grieved, load, vex, weary. 그래서 구츠 이게 분사형이네요. 구츠 그래서 카츠가 되면서 분사형이 되었고요. 너가 정말 혐오하는 질색하는 그 땅이 버려지게 된다. 미페네 앞에서 쉐네 두 멜라헤하는 멜레크의 해가 붙었죠. 그래서 이제 그녀의 왕두 왕이 두왕 앞에서 그쵸? 두 왕의 앞에서 그래서 번역에는 두 왕의 땅이 황폐케 되리라. 있어. 이두 왕을 우리 번역에서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버려질 것이다. 바른 성경도 내가 싫어하는 그두 왕이 땅이 버려질 것이다. 개역 개정도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일단 저지먼트 투컴은 다음에 시간 내서 내일 하든지 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진도를 많이 못 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리고 있거든요. 밀리고 있는데 작업할 게 너무 많은데 하여튼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번역이 제가 조금 서툴어서 정확하지 않은 번역을 자꾸 말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라는 것이 직역할 때와 또 이렇게 역본들을 비교해 보면은 약간 같은 번역이라도 상이하게 번역이 되는 일이 참 많아서 이게 번역하는 사람의 색깔이 참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번역자의 이제 한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들으시는 분도 저분 왜 저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나 아마 생각하실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제가 이걸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너무 막막할 때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하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번역, 초벌구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녹음을 해서 올리고 나면은 또 책을 듣고 나면은 아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하여튼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